실무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이제 청우상사입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어린이 장난감이 이제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청우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자,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우상사 맞고, 개인 맞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김행복 맞고, 일반 과세 맞고, 계업년월일 맞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예, 맞고,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 틀렸네요. 고치고. 네, 고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태 맞고, 종목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포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 마포로 고쳐야 됩니다. 용산을. 이게 틀렸습니다. 그 지문에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그 내용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사업장별로 되어 있고요.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업장별은. 예. 시험 보실 때 무시하시면 돼요. 예.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우상사의 정기부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고 찾아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자, 청우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그랬으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찾아야 돼요. 예. 상품 매출부터 보시면 돼요. 상품 매출 원가는 그 금액을 눌러서 안에 있는 내용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맞고. 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보겠습니다. 자, 봉의후생비 틀렸습니다. 네, 고치고. 보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져간 필기록으로 체크해 가면서 보세요. 세금과 공과금이 입력이 안돼 있어요. 입력이 안돼 있는 건 밑에 빈칸에다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금액을 이렇게 확인하면 편해요. 판매비와 관리비 8,203만 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기부금도 틀렸네요. 네, 이렇게. 자, 당기순이익으로 검토합니다. 당기순이익 맞죠, 이제? 예.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래처 등록하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거래처별 초기율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클릭하고 일반 거래처 탭에서 등록을 합니다. 유형에 주의하십시오. 유형은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예.
문제를 계속 풀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문제 척 보면 척이죠. 예. 거래처 등록 끝났습니다. 이제 거래처별 초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외상 매출금부터 봐주세요. 예. 대한상사 금액이 틀렸네요. 고치고 이렇게 차액 확인합니다. 0인 걸 확인하셔야 돼요. 차액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외상 매입금, 동네 우류 틀렸고, 고치고, 대한무역도 틀렸고, 고치고. 자, 맞고, 예. 차액이 0이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적 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급여 18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을 다음 급여 대상과 같이 차감하여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급여계라고 되어 있는 게 급여죠? 예, 급여. 그 다음에 예, 공제한 거, 공제계 써져 있네요. 예수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180, 그 다음에 15만 5천원, 그 다음에 164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십시오. 예,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7월 31일. 예, 차변의 급여. 그래서 우리가 꽤 분개를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이제 한 번에 분개가 돼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8월 12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상사 발행의 약속금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이 50만 원을 제한 금액을 당좌 에입하다. 단 매각 거래. 은행에다가 어음의 소유권을 매각했다 이거죠. 경기상사 발행의 약소금이니까 이거 바드럼이죠. 예, 바드럼 업체라는 말이고 매각거래니까 거래처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실 때 채권이니까 할인료 별표 이거 암기하는 거잖아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써야 돼요. 이거 암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당좌예금 차변에 두 개, 대변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만 원 할인료 50 제하고 나머지 받았죠? 당좌예금 750이 돼야 되겠죠? 받으러. 자,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미래 조명의 8월 15일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이 만기가 되어 당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받아. 상품 매입하면서 발행한 약소금은 이거 지급어음이잖아요. 지급보험을 지금 갚았으니까 지급보험 부채죠? 부채 감소 차변 대변의 당좌예금 이 거래처 내야 되는 거죠? 답 쓰실 때 여러분 끝까지 쓰세요.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쓰고 지급보험의 미래 조명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꾸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9월 30일 마포구청에 영업 관련 공과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현금. 세금과 공과 현금.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차변은 계정 과목이 하나고 대변이 현금이니까 또는 차변 대변을 넣어도 됩니다. 9월 30일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차변 대변을 넣어도 돼요. 출금으로 넣으면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2일 문구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서현 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죠. 빌렸을 때 보증금을 내면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이거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채권입니다. 거래처 서현 빌딩 내야 돼요. 자산의 증가 현금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계정입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고 이게 출금으로 넣어도 됩니다. 차변은 계정 과목이 하나고 대변이 현금이면 출금으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자, 출금이 쓰기 불편하면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출금이 빨라서 제가 출금으로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월 10일 회사 건물 취득시 취득원가 2,000만 원 취득세 50만 원,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취득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즉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도에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건물 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물 현금 이렇게. 이것도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8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7번입니다. 한진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상환하다. 답을 써줬네요. 예, 단기차입금 보통예금 이렇게 되잖아요. 단기차입금 보통예금. 예, 거래처 이거 한진상사 넣는 거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 차변의 단기차입금 채무임으로 거래처 넣어야 되고 이 채무는 부채죠. 이 부채의 감소 차변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15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돕기 위해 현금 10만 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 기부금이죠. 전체적으로 예, 일반적인 빈력 4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쉬워요.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변명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적인 변명 메뉴에 가서 오류를 찾아서 정정 또는 추가 입력. 1번 10월 18일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 원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선의자 20만 원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의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돈 빌리는 거니까 그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10월 18일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그 차입금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단기 차입금이 돼야 되는데 장기 차입금으로 돼 있으니까 먼저 이거 틀렸어요. 고쳐줍니다. 단기 차입금을 고치고 그다음에 이돈 빌리면서 이자 차감하고 받았으니까 그 이자는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이 지금 처리가 안돼 있죠. 전부 다 받았다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이자를 빼야 돼요. 그 20만 원 빼야 되니까 10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80이겠죠. 예,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요. 그러면 한 줄이 삽입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하고 20만 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9월 1일 은하 왕국에 지급한 외상 매입 대금 300만 원은 당좌 예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통 예금으로 바꾸라는 말이죠. 9월 1일.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결산이네요.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날짜는 12월 31일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정리하다. 자, 이거 잔액 50만 원. 시산표에 가서 원래는 이제 합계자리 시산표에 가서 원래는 조회하는 건데 조회가 되어 있네요.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인출금은 자본이니까 자본 쪽에 보시면 인출금이 보여요. 지문하고 맞죠? 50만 원. 차변에 써놨네요. 예. 차변의 잔액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대변에 마이너스로 표시돼요. 이건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예. 차변에 있는 거 이제 대변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회계 처리 12월 31일자로 하면 되는데, 가져간 인출금 결산 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자본금으로 대체해야 되므로 가져갔을 때 인출금 차변에 써놨으니까 대변으로 옮겨야 됩니다. 차변에는 그 자리가 자본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50, 그 다음에 인출금 5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제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2번 결산일 현재 12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10만원 다음 연도 1월 말에 지급할 거래요. 미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발생은 됐어요. 예, 발생이 되면 올해 발생된 거니까 올해 비용은 처리가 돼야 되죠. 예, 지급일이 다음 연도 달지라도 12월에는 이게 올해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발생은 됐는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미지급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임차료 미지급 비용입니다. 만약에 월세를 이렇게 준다고 해보세요. 예, 11월 분 월세를 12월에, 10월 분 월세를 11월에 이렇게 준다면 각각 11월, 12월에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12월 분 월세를 다음 연도 1월에 준다. 항상 다음 연도에, 다음 달에 주기로 한다면 1월에 주겠죠. 이럴 때는 이 회계 처리는 12월에 해야 돼요. 그 전에는 11월, 12월을 각각 했겠지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임차료가 12월 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결산하면서 장부가 마감돼야 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료가 올해 단기에 발생된 거니까 단기에 비용 처리해야 되고, 비록 다음 달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는 다음 달로 다 회계 처리했지만 그 달에 지급이 된 거니까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다 회계 처리했지만 12월 분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12월 분은 12월에 발생된 거고 이게 단기 거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라면 그 해에 비용 처리해야 되고 지급일이 다음 연도면 미지급 비용 처리합니다. 나 이거 처음 푸는 거 아니죠? 예. 제가 한번더 강조했습니다. 미지급 비용 숙지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이거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할때그 공식이 채권 잔액 그 해차마다 해차 풀 때마다 제가 공식을 쓰고 있어요. 빼기 대손 추정률 곱하기 대손 추정률 그다음에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 이제 애울 때가 됐죠.
위반금을 설정한다고 그랬고, 예. 자, 회계처리가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이게 매출 채권이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하나는 외상 매출원금, 하나는 받으러 원금. 각각 이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해가지고, 예. 채권별로 대손 충당금 관리해가 되니까 회계처리한다고 그랬고요.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한다고 그랬어요. 조회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 자, 데이터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보이죠? 예. 잔액입니다. 4,131만 원 곱하기 1%.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인데 이번에 없네요. 예, 없어요. 없잖아요, 밑에. 그럼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잔액입니다. 예, 곱하기 1%. 1,360만 원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 6만 5천.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차변에 대손상각비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기 지참입니다. 시험장에 계산했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그다음에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 30만 원을 계산하다. 이거 2번하고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걸두개 내고 난리야. 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이 이자가 결산시까지 30만 원이고요. 이거 지급일이 아니어서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미지급 비용은 3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돈을 빌려 쓰고 있고, 예,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는 30만 원이고, 이 이자는 다음 연도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자가 올해 비용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이거 창을 닫아버렸네요. 예, 다시. 12월 31일. 차변의 이자 비용. 좀 다른 문제 좀 내지. 똑같은 걸두개 냈어요.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장부 조회 문제입니다.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거 재무 상태표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안 내고 전기말 대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예. 2번. 10월 말 현재 튼튼호황구의 받으러움 잔액은 얼마인가? 튼튼호황구는 거래처잖아요. 거래처하고 계정과목. 거래처 원장이죠. 예. 3번.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이 장부 금액은 차량 운반구에 취득한 원가에서 그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걸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장부 금액을 표시한 게 바로 한 번에 볼수 있는 게 재무상태표죠.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 채권의 장부 금액 이런 거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편하다 그랬어요. 재무상태표가 두 개나 있네요. 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예,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자, 6월 말 그랬어요. 6월. 치면 6월 말 자동으로 돼요. 유동부채. 정답 찾았어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3번도 지금 똑같거든요.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에 달도 6월이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찾으면 돼요. 여기 보세요. 예, 차량 운반구 이게 취득한 금액입니다. 취득원가. 그 다음에 그 차를 깨 써가지고 감가상각이 150 됐어요. 그래서 얘가 장부금액이요. 350. 이거 정답입니다. 이게 1번의 정답, 이게 3번의 정답. 한 번에 두 개를 찾았네요.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지문에 따라서 10월 말을 치겠습니다. 10월 말.
10월 말, 예. 그 다음에 받으러 거래처가 제시됐죠? 튼튼한 굴을 거래처란 두 곳에 두번 넣습니다. 이 말풍선 버튼 눌러서 입력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입력해도 돼요. 예. 잘안 보이겠지만 입력해도 됩니다. 잔액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두번 치시고 그냥 곧바로 쳐요. 지시에 따라 받으러 이렇게 제시된 거래처 3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